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 업종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미국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조기에 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업종 지수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주요 인터넷 포털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한 13.8% 상승을 했는데요. 아주 좋은 주가 수익률은 아니었지만 코스피 대비로는 소폭 조금 아웃퍼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초에는 사실 좋은 주가 흐름으로 인해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한 종목도 있었는데 2월 중순부터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예상보다 높은 물가 수준이 나타나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다시 또 좀 불거진 면이 있었고 또 그 금융 불안에 따른 전반적인 대형주 약세에 동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온라인 성장 둔화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때도 있는 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보다 크게 처지지 않은 모습은 아무래도 긴축 정책이 결국에는 올해 종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한 인공지능 열풍에 인터넷 포털 기업도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소비가 지금 둔화되고 수요도 둔화되는 그런 관계로 광고비 축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광고 단가 역시 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이런 광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포털 기업들이 광고를 좀 더 세분해서 더 많이 제공하는 물량 확대 전략으로 어려운 시기를 좀 헤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시장도 사실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량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한 그런 상위권 업체들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이 오히려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두고 있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도착 보장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이게 프로모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업황이 지난주부터 이미 역성장 기조로 들어간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상승 반전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전망에 더해서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과 관련한 전망도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는 확률이 가장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또한 9월에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점치는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성장주인 인터넷 업종은 이미 주가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고요. 향후 나타날 유동성 장세에서는 대장 업종으로 또 등극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밸리에이션 수준도 과거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바이 앤 홀딩 관점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업종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업종 어쨌든 간에 최근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는 있지만은 연준 측에서 금리 인상을 조기에 중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도 된다라는 전략 듣고 왔고요. 종목은 어떤 것 보고 계십니까? 네, 인터넷 업종 대장주인 네이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를 일단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부터 실적 회복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서 주가도 역시 동반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국내 AI 관련 최상위 업체로서 AI와 관련된 이벤트가 7월까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적 살펴보면 1분기 실적 발표부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올해 내내 분기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AI 관련 출시 일정을 좀 살펴본다면 사실 네이버가 AI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기술력도 글로벌 기업들과 그렇게 기계에도 뭐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이제 올해 상반기에 20년간 축적한 사용자 검색 흐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치 GPT 출시를 이미 예고하고 있고요. 7월에는 초대 규모의 AI인 하이퍼클로버 X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이퍼클로버 X를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챗GPT보다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하고 또 사용자 니즈에 맞는 응답을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국내 유저에 좀 더 적합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와 관련된 네이버의 또 강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검색과 그 상호 작용하는 뭐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웹툰, 웹소설 콘텐츠 그리고 핀테크 등 다양한 세그멘트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화된 실시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서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해서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외국 업체보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데이터 기술 바탕으로 AI 기술이 다시 또 접목시킬 그런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가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AI와 관련한 적정 가치가 현재 기업 가치에 전혀 지금 스며들지 않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AI 열풍에도 네이버의 주가가 그리 반등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원인이 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급적으로도 사실은 수급 상황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16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방향성을 향후에 좀 주시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 아마 중기적으로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만 원 정도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